이번 영상에서는 홀이 있는 플레이트 구조물을 아바쿠스를 이용해서 모델링하고 응력 분포와 응력 값들을 결과를 확인하여 실제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 즉 응력 집중 계수가 이론치와 동일한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노미널 스트레스를 기준으로 한 응력 집중 계수와 인피니티에 있는 응력을 기준으로 한 응력 집중 계수 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2.23, 하나는 3.7이라는 응력 집중 계수가 나올 텐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를 먼저 생성을 할 거고요. 2D 플래너의 디폼을 쉘 엘리먼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점 원점을 그릴 거고요. 네, 시작점 원점을 픽스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트를 생성을 하고, 플레이트 크기는 너비가 10mm. 하이트가 20인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이용해서 파티션을 만들 텐데요. 버티컬 라인과 호리젠틀 라인을 만들고요. 가운데 구멍, 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홀의 지름은 2mm, 즉 반지름은 그럼 2겠죠? 그리고 가운데 홀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머티리얼은 일반적인 스틸 계열을 생각을 해서 일라스틱 물성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아이소트로픽의 영스 마듈스는 200 기가파스칼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네. 2 곱하기 15승 메가파스칼. 포화성 레이션은 0.3. 섹션은 호모지니어스 솔리드의 섹션 1을 만들고 머티리얼은 1, 그 다음에 우리는 플레인 스트레스를 풀겠죠. 디크니스는 1. 섹션 어사인먼트를 하면 섹션 1, 네. 다음으로 어셈블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파트에 메쉬하는 디펜던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스텝은 Static General 문제를 풀 거고요. Nonlinear Geometry를 on하고 Time Period는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Maximum Number of Increment는 1000으로 늘려주고 Initial은 10분의 1인 0.1, 그 다음에 Minimum 간격은 10-10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위아래로 그 연심만 있고 좌우, 즉 X방향으로는 어떠한 구속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바텀 서피스에는 중앙 포인트는 U1, U2, 로테이션 모두 픽스를 시키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는 버티컬 방향, Y 방향으로만 구속을 할 겁니다. U2, 그 다음에 로드 대신에 우리는 yield strain의 한50% 정도 수준의 strain을 한번 부여를 해볼 텐데요. 보통 yield strain이 한 0.2%니까 0.1%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20의 0.1%니까 0.02 정도를 부여를 할 겁니다. 탑 서피스에 U2 방향으로만 0.02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는 파트 메쉬를 할 거고, 메쉬 컨트롤은 좀 4, 6 정도로 지정을 하고요.
엘레멘트 타입은 플레인 스트레스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인 스트레스, 풀 인티그레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엘레멘트 컨트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각형 메쉬를 위해서 프리가 아니라 스트럭처드라는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쉬를 하면 네,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죠. 자, 잡을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서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빙이 끝났죠. 리절트를 보면 네, form misses입니다. 우리가 옵션들을 좀 보면요. 네, continuous로 보고요. 방향 스트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가 약한612 메가파스칼이고 거의 이제 0에 가깝죠, 여기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응력 집중 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스탠다드 형태인 시그마 맥스를 노미널 스트레스로 나오는 여기에 걸리는 계산된 노미널 스트레스 나눈 값. 그다음에 가장 가상자리에 앰비언트에 주어지는 시그마 인피니티 값으로 나눈 값. 이렇게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현재 우리가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D가 0, 4이고 W, Width가 10이기 때문에 0.4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0.4여서 응력 집중 계수는 2.23과 3.72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결과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인피니티 영역과 홀 주변에 어떤 응력 분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인피니티 부분의 응력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 값이 179에서 149 사이를 변화된 값이 나왔죠. 그래서 인피니티 스트레스를 구할 때 요거를 평균을 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절턴트 포스 나누기 면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보면 값이 많이 바뀌면 알수 있죠. 자, 요거를 화살표 벡터 형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네, 훨씬 더 표현이 잘 되죠. 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의 엘리먼트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고 응력이 이렇게 변화된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또 노미널 스트레스는 당연히 또 구하기가 애매해서 결국은 리절턴트 포스와 요 해당되는 부위 구조물의 면적으로 나눠서 노미널 스트레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절턴트 포스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섹션을 볼 텐데 Y 플랜을 선택을 하고 리절턴트 포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절턴트 포스가 움직이는 거를 모멘트와 리절턴트 포스가 움직이는 걸알수 있죠. 자, 끝까지 가볼까요? 마지막 노드에 보면 1.63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파이썬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인피니티의 값이 얼마였냐면 1.635 곱하기 10의 3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너비가 10, 두께는 1이었으니까 이게 바로 인피니티 넘버가 되고 노미널 스트레스는 동일합니다.
넓이가 홀의 지름 4를 뺀 10-4로 나누고 두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맥스 응력이 얼마인지 볼까요? 맥스 응력은 612.1이죠. 자, 612.1. 자, 그러면 612.1. 자, 요게 이제 FE 결과를 통해서 나온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랑 인피니티 스트레스를 이용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팩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론 값에 해당되는 두 값인데요. 당연히 D over W, 지름 나누기 너비가 0.4일 때죠. 이두 가지 값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Shift T. 네, 이그잭 어네티커 솔루션일 때는 2.23, 3.72 정도가 나오는데 실제로 아바쿠스 구조 해석을 해서 구한 값을 보면 2.25, 그죠? 3.74, 매우 근접한 응력 집중 계수가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화살표, 벡터 형태로 응력 분포를 봤는데요. 그거 외에 또 응력 분포를 볼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죠. 패스를 지정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크리에이터 패스 노드를 하겠습니다. 애드 비포 바깥에서부터 홀 안쪽까지 딱. 자, 여기 패스 1을 생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패스에 따라서 스텝은 마지막 스텝. 오케이. 필드는 S22, Y 방향 스트레스. 자, 유니폼 스페이싱은 뭐한 50개를 해볼까요? 자, 여기가 플레이트 엣지가 되고 여기는 홀 엣지가 됩니다. 즉, 약 150메가파스칼 정도 낮은 값에서 600메가파스칼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맥스 스트레스, 피크 스트레스를 노미널 스트레스, 인피니트 스트레스로 나눈 값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2.24, 3.74로 이론 값과 매우 근접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